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요, 억울하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억울하게 차별을 받기도 하고 억울하게 재산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게 악플러들에 의해서 어때요? 고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내가 당한 대로 보복하고 복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당한 만큼 그들에게 복수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 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수를 위해서 절치부심하고 그 복수를 위해서 와신 상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손의 복수와 블레셋 사람들의 그 복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구절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땅에 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땅에 들어와 진을 치고 있는 분명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물었어요. 당신을 왜 우리 땅에 올라왔어? 이렇게 물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유다 땅에 올라온 이유는 단 한 가지. 삼손을 결박하여. 삼손을 우리가 결박해서 삼손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대로 행하려 함이로라. 무슨 말입니까? 복수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복수하기 위해서. 그러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행한 일이 뭡니까? 우리가 예전에 다 묵상을 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이전으로 돌아가서 또 한번 언급을 할 필요가 있네요. 자, 딤나의 여인, 삼손의 아내가 삼손을 배신했습니다. 삼손만이 알고 있던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근데 여러분 수수께끼는 지금 내기가 걸려있는 수수께끼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삼손이 그 내기에 졌기 때문에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어때요?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이 입고 있던 겉옷과 베옷을 빼앗아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근데 삼손이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나는 할례받지 않은 여인과는 결혼이 안 된다라고 반대하는 그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또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까지 내가 당신과 결혼을 했는데 나를 배신해? 그래서 화가 난 삼손이 신부의 집으로 가지 않고 곧장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게 바로 14장 19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놓아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그런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삼손의 마음속에 있던 그 분노의 감정이 좀 가라앉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삼손이 그래도 내가 결혼했으니까 아내에게로 가야지. 그래서 이제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빈손으로 가기가 뭐하니까 염소 새끼를 잡아가지고 아내 집으로 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말했겠죠. 여보, 나 왔어요. 당신 그동안 잘 있었어? 하면서 아내가 있는 그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장인이 막아서는 거예요. 그때 삼손이 말합니다. 아니 나는 당신의 딸과 결혼을 했고 나는 당신의 사이고 당신의 딸은 내 아내인데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 방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왜 그것을 막습니까? 따졌겠죠? 그러자 장인이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게 바로 사사기 15장 2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줬노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우리 집으로 오지 않고 곧바로 너희 집으로 가니까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내가 내 딸을 네 친구에게 시집을 보내버렸다.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 피로연 석상에 함께 있었던 친구, 그 친구에게 네 아내를 시집 보내버렸다. 그러니 너는 그를 대신해서 동생을 아내로 맞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멘붕에 빠졌겠죠? 예. 얼마 되지 않은 그 짧은 기간에 아내가 고무신을 바꾸시는 것. 얼마 되지 않은 그 짧은 기간에 아내가 자기 자신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에게로 시집을 가버린 거예요. 장인도 나를 배신하고 아내도 나를 배신한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복수를 시작합니다. 내가 이대로 물러날 수 없지. 그래서 어떻게 복수를 하냐 그러면 여우 300마리를 잡았어요. 여러분, 한 마리 여우 잡기도 어려워요. 근데 삼손이 어떻게 해서인지 하여튼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여우의 꼬리 있잖아요. 그 두 마리씩 꼬리를 묶어가지고 그 사이에 불을 붙여간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넣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사사기 15장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곡식당과 아직 베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이미 이렇게 쌓아둔 곡식의 단을 태워버리고 앞으로 추수할 농산물도 다 태워버리고 감람나무와 포도나무까지 다 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혔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삼손에게 복수를 합니다. 어떻게 복수한지 아세요? 삼손이 결혼했던 아내, 그 딤나의 여인과 그 아버지를 여러분 불사릅니다. 불에 태워 죽입니다. 그게 바로 15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이 소식을 들은 또 삼손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15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갖고야 말리라 하고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이팀에 머물렀더라. 삼손이요,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어요. 근데 여기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였다고 그랬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처절하리만큼 잔인한 방법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이 넘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지금 유다 땅에 들어온 거죠. 다시 한번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땅에 들어온 이유는 분명합니다. 뭐 때문이죠? 삼손을 결박해서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대갚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복수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다 그 말이죠. 자, 우리는 이렇게 계속되는 복수의 사건들을 보면서 복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뭐냐 그러면 복수는 언제나 복수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삼손의 복수는 블레셋 사람들의 복수로 이어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복수는 삼손의 복수로 이어졌고 또 삼손의 복수는 블레셋 사람들의 복수로 이어졌습니다. 그야말로 복수의 악순환이 계속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습니다. 많은 경우에 복수는요, 복수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의 복수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전쟁, 수많은 테러, 그리고 그 살인의 배후에는 뭐가 있죠? 복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수극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복수는요, 복수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복수가 능사가 아닙니다. 복수를 하면 순간의 후련함, 순간의 짜릿함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복수를 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수를 금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복수가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개인적인 감정으로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삼손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엄청난 힘, 그 엄청난 파워를 개인의 감정적인 복수에 사용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능력을 그 개인의 감정적인 복수를 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개인의 감정으로 복수하는 것을 금하실까요? 왜? 그것은요, 복수는 내 자신을 가장 확실하게 망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수를 하면 잠이 잘 올 것 같잖아요. 복수를 하게 되면 유쾌, 상쾌, 통쾌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은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복수의 감정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도리어.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해요. 내 감정이 파괴됩니다. 인격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황폐화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유발시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개인적인 복수를 금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복수가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이 뭐냐면 복수를 정당화하려고 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무슨 말이냐면요, 자, 내 아내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났다. 장인이 나를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 대하여 복수를 한다 할지라도 내게 허물이 없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먼저 나에게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내가 복수를 해도 그것은 정당하다는 거예요. 지금 복수에 대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요즘 그래서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니까 그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맞바람을 피운 아내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바람을 피우고 싶지 않았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우니까 남편에게 뭐예요? 보복하고 싶어서 맞바람을 피우는 것. 제가 만난 어떤 학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공부를 안 하는 이유가 있대요. 내가 공부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갑자기 공부를 잘하던 아이가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너 왜 공부 안 하니? 부모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자녀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예? 삼손이 자신의 복수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악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지은 죄악에 대해서 늘 정당화시킵니다. 뭘 가지고? 가난하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그 환경 때문이라고 말하죠. 심지어는요,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죠? 아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직장의 상사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누구 때문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돈 때문입니다, 분위기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주님 내가 넘어졌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분노했습니다, 내가 복수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헤세드, 그 긍휼하심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아니 너무나 기막힌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당방위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법의 호소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이 금하는 것은요 개인적인 감정과 혈기에 의한 복수를 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은 정당방위를 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법의 호소를 해야 합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세 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동형 복수법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이 율법은요 어떻게 보게 되면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야만적이고 무자비한 복수의 법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요 잘 보세요. 앞뒤 문맥을 잘 보고 전후 문맥을 잘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법체계가 완전히 확립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힘없는 자들을 짓밟던 시대예요. 인간의 죄성은요 어때요? 인간의 죄성은 내가 보복을 당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 이상의 보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싸우다가 눈 하나 실명해 왔어요. 그러면 그 부모가 쫓아가서 어떻게 하죠? 하나만 뽑아요? 둘을 뽑아요. 언제나 우리는 보복을 할 때 그 이상의 보복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당시에 힘없고 연약한 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개인의 문제가 집단의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재판에 있어서 공의의 기준을 세워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은 공적으로 재판할 때 쓰도록 만드는 것이지 개인이 사사롭게 쓰도록 만든 법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세 번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두 번의 경우는요 피해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주는 거예요. 가해자, 가해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바로 재판의 과정을 거쳐서 공의의 기준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법을 하나의 재판에 있어서 공의의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각 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개인이 누구든지 복수하고 싶을 때는요 그렇게 복수할 수 있도록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8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그 원래의 의도와는 지금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인간들이 지금 이것을 어때요? 개인적인 자기의 복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어. 악한 자가 누구예요? 우리 복수하는 자잖아요. 우리 원수잖아요. 원수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는 어떻게 복수를 해야 되죠? 복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복수를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복수를 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는 어떻게 복수를 해야 됩니까? 첫째로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원수 갚는 일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요 진짜 왼수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 자기를 지금 뒤쫓으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무슨 말이죠? 내가 직접 원수를 갚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따라서 합시다.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고난을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 누구에게도 네가 친히 원수를 갚아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고난을 준 적이 없다, 그 말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내게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갚으리라. 네가 갚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복수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공의로 오신 하나님이 내가 친히 복수하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복수하는 길이 뭐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22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윗도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자기를 감옥에 넣었던 그 보디발의 아내,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만일 요셉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친히 복수를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없었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막연히, 그래 시간 가면 하나님 해결해 주겠지 뭐. 시간 가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그랬지. 하나님 언제? 빨리 갚아주세요.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어떻게 기다리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면서 그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아니, 너무나 기막힌 일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당한 대로 복수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네가 친히 복수하려 하지 말고 내게 맡겨라. 복수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를 사랑하고 끝까지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합당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